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의 싸이로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3D 인스펙션을 위한 레이저 트랭귤레이션 카메라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2D 그 비전 시스템이 검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제한적인 어떤 크기라든지 색상에 대한 검사였다고 하면 3D 검사 같은 경우는 높이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3D 비전 시스템의 구성은 간단하게 카메라와 2D 라인 레이저로 구성이 됩니다. 라인 레이저를 오브젝트에 조사하게 되면 그 레이저의 그 레이저가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맺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타이어 검사 같은 경우에 2D 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높이 데이터를 3D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2D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하고 3D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2D 이미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나 사이즈 같은 것들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검정색 색상이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에 대한 높이를 검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 2D 이미지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3D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물체의 높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D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에 검사할 수 없었던 높이와 형상을 검사함으로써 그 생산되는 품질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